영화 감독이자 미술 작가인 남효준은 2014년부터 회화와 조각, 설치, 미디어 아트, 단편 영화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예술 작업들을 선보여 왔습니다. 특히 9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인 자본 시장의 개방과 함께 서구 자본의 유입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도시 공간과 그리고 그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소외된 타자의 모습을 포착한 총 35여회 이상의 미술 전시들을 한국,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미국, 홍콩 등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기획 및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는 도시 공간 속에 소외된 존재들에 관한 이와 같은 탐구 작업을 영화 장르의 틀 속에서 더욱 심도 깊게 담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 프로젝트를 연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서울 프로젝트이자 오리건 시네마 예술 영화제와 아마코트 영화제, IAWRT 아시아 여성 영화제 등등의 공식 초청되기도 한 단편 영화 재래시장은 회화적인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정부 주도의 서울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급격하게 변모 중인 대한민국 전통시장의 그 풍경들을 생생히 그려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추구하는 미학적 다큐멘터리라는 독특한 영상 철학은 아름답게 포장된 일상 풍경 뒤에 은폐되어 있는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그 정치미학을 반어적으로 노출시키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효주 감독은 2020년 현재 두 번째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역에서 거주하던 한 노숙자가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참혹하게 죽어가는 현장을 담아낸 또 다른 다큐멘터리 단편 영화 작품을 제작 중입니다.